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수월해요. 여기서 오르는 게 마지막 상승이에요. 대표님! 라이 씨 왔어. 네,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아,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어. 아니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내가 이제 옵션반 거래일수로 일주일 만에 한 3.38-3.3% 수익 났다고 이렇게 화면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링크로 몇 분이 다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팀장님이 상담 전화도 하고 하시는 거 봤는데 하루 만에 또 화면 또 나가겠지만 477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보다 하루 만에 한 140만 원? 150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주식투자 20년 이상 하면서 고정관념을 한 번도 갖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약세장이나 조정장에서는 이런 나만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 겨울 10월, 11월 이렇게 거래소 지수 여름쯤 꺾이는 거 보고서 작년 가을, 겨울에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 대상으로 선물 옵션 반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리고서 올해 이제 반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조정장, 약세장 이럴 때는 사실 주식으로는 방어 전략밖에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옵션에서는 좀 수익 극대화 전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관념을 깨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이론 공부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농담처럼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으로서 돈 벌려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중에서 선물옵션은 저한테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준 무기예요. 그 무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링크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제가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전대 강연회 때 보통은 대관을 할 때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낮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3시간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강연회를 길게 했던 거고 거의 6시간가량 했는데 6시간을 수업을 들으면 물론 제가 강의를 무지 잘하니까 6시간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좀 양념같이 한 30분 정도 제가 라이 씨와 함께 주식 콘서트 개념으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꽁트도 하고 주식 연극도 하고 했거든요. 그 영상을 엄청 이쁘게 편집을 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감방송 보시고 꼭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식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 콘서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오늘 장이 어땠어? 무슨 종목이 좋다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하듯이 어떤 작은 팁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주식 대본을 제가 다 직접 썼는데 내가 왜 그런 대본을 슈퍼개미가 썼는지 아마 보시면서 좀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연극 한 토막으로 주식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식 대박을 위한 주식 콘서트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역시 강연의 영상 또는 이 영상 댓글에 달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부산과 대구에서 강연회 하는 거 댓글 달 테니까 거기에 이제 링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그리고 그 영상 두 군데 영상에 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말씀드리면 거래소 지수는 1% 빠졌습니다. 2419. 제가 제시했던 갭 메꾸기는 오늘까지 완벽하게 갭이 메꿔졌고요. 그리고 이제 2400 중심으로 2400 전에서 좀 멈추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2419 정도 마감했거든요. 2400 안 깨면 좋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으로 오늘까지 정도의 하락은 예견을 했었는데 2400 안 깨고 2400 중심으로 한 2450, 15 이 정도에서 조정을 하루 이틀만 더 받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면 그 에너지 비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500 돌파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9월 말부터 이루어졌던 이 한 달 반의 각도가 지난번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각도보다 훨씬 가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는 121선 근처까지도 못 갔지만 이번에는 121선을 뚫고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평선의 위치를 보면 완전 역배열이 절대 아니에요. 5일선과 21선은 올라가고 있고 61선도 어느 정도 이제 수평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물론 121선, 201선은 내려오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중장기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고 단기 이평선은 올라가고 있고 그 충돌 지점이 바로 2400, 2500 사이이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의 힘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또 올라오는 21선의 힘으로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11월 말까지 그리고 12월 초까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 말까지 이 정도 상태 한 2400 상태까지 유지를 한다면 저는 지난 저점인 9월 말의 저점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이 정도 조정 충분합니다. 단기 반등이 워낙 컸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거래소는 120일선을 뚫고 200일선을 못 뚫은 건데 얘는 지금 120일선 근처도 못 가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오늘 또 상대적으로 더 약했네요. 거래소가 1% 빠질 때 코스닥이 1.8%가 빠졌습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서 아쉬운 날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거래소 코스닥 지수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시총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탑10 안의 종목 중에 오른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인데 0.68%니까 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뭐 3% 이상 종목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 종목 코스피 200 전체 종목을 보고 한번 한다면 전체 종목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건 현대로템이에요. 그럼 제가 관심 종목이 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지난주 이제 제가 금요일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금요일날도 얘가 거래대금 되게 많아서 거래대금 감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요일날 방송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방송을 선물옵션 준교육 있으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목요일날 거래도 굉장히 크게 터졌었는데 제가 이 현대로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그 전에 한번 제가 대량거래 음선 장대 음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현대로템이 대량거래 음선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 지난 목요일보다 금요일날 거래가 줄었어요. 거래가 줄고 음선도 그렇게 몸통이 큰 음선은 아니었어. 그래서 얘는 지금 재료도 있고 네옴시티 관련 철도 관련 재료도 있고 또는 방위산업 쪽에 수출 공시 계약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뭐 재차 상승 가능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재차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도 아직 죽지 않았고요. 또 러시아 전쟁도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플러스 네옴으로 현대로템은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거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특징주로 오늘도 한 번 더 현대로템을 넣을게요. 뭐 지난번 넣었는데 뭐 오늘 굳이 또 넣냐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심 종목이 특별히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장이 빠지면서 원래 5% 이상 종목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5% 이상 종목 현대로템밖에 없고 그 아래들 중에 얘를 특징주로 잡자 하고 싶은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 일단 거래대금이었고 오늘은 시총상위에서 관심 종목을 넣을 거고요. 크래프톤 오늘 2.83 요런 많이 떨어진 기술주들에서 게임주들 크래프톤, 엔소프트 뭐 요런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 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같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또 대한유아 같은 화학 관련주들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 화학 관련주들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오늘 2% 올랐고요. 오늘 음식료주가 괜찮았는데요. 오뚜기, CJ제일제당, 롯데칠성 뭐 요런 음식료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주 또는 쭉 빠진 기술주에서 크래프톤 그리고 방산 플러스 네옴시티 이렇게 오늘 시총 상위 코스피 200 종목에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볼 수 있는 건 일단 삼성전자 다음에 거래대금 현대로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시총 상위 쪽에서도 거래대금 쪽에서도 오늘 관심 종목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쪽에서는 리튬이 뭐 금양이나 하이드롬 리튬이나 워낙 뭐 빵빵하게 가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이드로리튬 오늘 또 16% 올랐고요. 레몬레인이 재밌습니다. 오늘 사실은 절대 이 종목을 사라가 아니고 생활 속의 종목 제가 지난번에도 떨어진 종목 관심 종목에 넣으면서 대량거래 장대음봉의 개념 설명했듯이 오늘 레몬레인을 넣는 이유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 얼마나 우수한 기법인지예요. 혹시 라이씨 레몬레인이라는 종목이 왜 올랐는지는 당연히 모를 거고 좋아하는 남자 배우 있어? 강호동? 강동 아니야? 나 강호동인 줄 깜짝 놀랐네. 아니면 얼마나 멋있어.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강동원 씨 너무 멋진 배우지. 혹시 송중기 배우도 좋아하나? 네네. 송중기 배우가 새로 드라마 찍은 게 지난 주말에 나왔다 하더라고. 혹시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지. 근데 시청률이 되게 높게 나왔대. 거의 8% 이상? 그 정도면 방송치고 굉장히 높은 시청률인데 그게 이제 뭐 송중기 티켓파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드라마가 재밌을 수도 있고 레몬레인은 뭐 하는 회사냐면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기업 개요를 보시면 레몬레인 드라마 흥행작 다수 보유 그래서 어쩌고 성균관 스캔들 야경꾼일지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 산후조리원 등 다수의 드라마 제작 웹드라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보세요. 웹드라마 신병 경연 프로그램 리스너블 편성한 가운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비롯해 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바로 송중기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지난주에 1회를 한 드라마예요. 근데 그게 워낙 이슈가 되니까 이게 원래는 생활 속의 종목발굴법이 미리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월달에 움직인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게 생활 속의 종목발굴법 매매 기법을 잘 설명드릴게요. 이제 미리 사는 거예요. 홍종기 배우가 나오면 뭐 이슈가 되겠네. 그러면 보통은 오늘 사실은 이렇게 갭상승하면 음선으로 떨어지고 끝납니다. 왜냐면 이미 기대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10번 중에 한 7, 8번은 그냥 그게 뭐 드라마로 치면 1회, 또는 영화로 치면 개봉한 날, 또는 그 가수로 치면 음반 나온 날, 이런 날 그냥 그날이 마지막일 확률이 높아요. 기대가 워낙 컸었으니까. 근데 10번 중에 두세 번은 오를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떨 때냐면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아니고 그 기대 이상으로 시청률도 나오고 호평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드라마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해서 오늘 이미 그 기대감으로 한 10% 2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한 20% 오른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16%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꼭 먹고 알 먹고죠.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TV라도 보라고. 아,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진짜 농담 아니고 뭐라도 하세요. TV라도 보세요. 왜? TV라도 보다 보면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잖아. 특히 넷플릭스.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걸려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또 나왔던 게 뭐야?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 우영우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인가?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가 아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역삼룡, 벽돌병, 벽돌병? 역삼룡, 별똥별, 기라기, 토마토, 스위스. 오, 완전 매뉴얼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거 나올 때도 그 드라마에 관련주들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몽레인은 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히 엔터 게임 이쪽은요, 엔터 게임 쪽은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 가능해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뭐 이런 TV나 연예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스케줄이 다 일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정에 맞춰서 요거 좀 기대 이상일 것 같은데 그럴 때 들어가 놓고 적어도 그냥 개봉하는 날 팔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정말 기대 이상이면 또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는 레몽레인, 그리고 시가총액 쪽에서는 현대로템, 그러면 이제 등락현황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한가 네 종목이 나왔는데요. 상한가 종목 중에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역시 말하지만 이제 뭐 우리 호흡 맞추는 백조님들은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잖아. 아까도 뭐야,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공부한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거래 터지고 올라가고 거래 죽이고 음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차트 공부한 거고, 상한가 종목은 왜 공부하냐면 상한가 종목의 재료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짝짓기 매매가 잘 되고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수월해요. 그럼 오늘 상한가가 네 종목이 있었어요. 네 종목의 상한가 재료들을 다 찾아보는 거야. 그럼 피코그램은 뭐였을까요? 피코그램은 오늘 권리락 상한가네. 권리락 상한가가 무슨 말이에요? 무상증자, 그때 여기서 공시 나왔었죠? 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오르고, 권리락 되기 전까지 떨어지다가 권리락 날 오르고, 여기서 오르는 게 마지막 상승이에요. 그러다가 꺾이면 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 꺾입니다. 무상증자 종목들 공략하신 분들은 그 패턴 아셔야 돼요. 공시 나온 날 빨리 잡는 사람 수익 나고, 그리고 꺾이면은 권리락 되기 전까지 떨어지다가 권리락 첫날 지금 얘처럼 상한가 치지만 뭐 한 한방반이나 두방반 치고서 음선 나오면 거기서 끝이에요. 갖지 말고 파셔야 돼. 왜? 신주 물량이 나올 때까지 빠지니까. 그래서 무상증자 재료구나. 인디에프는 뭐였죠? 인디에프?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그래서 쌍용건설 인수 관련 재료가 있고, 쌍용건설이 네옴시티 관련 건설사 11개 중에 하나니까 얘가 막 올라가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상치는. 그러면 네옴시티가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 안 죽었다니까. 네옴시티는 죽을 리가 없죠. 640조짜리인데 뭐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한번 왔다 갔다고 죽나? 거기다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호재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일본에 안 갔대. 너무 호재죠. 왜? 아니 완전 국빈대우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대교 회장들 만나면서 어디에 뭐 할 게 막 했는데, 일본에 가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그 의제 중에 하나를, 회담 의제 중에 하나를 석유 감축 이야기를 하기로 해서 기분 나빠서 안 간 거죠. 어디다 대고서 지들이 뭔데, 미국도 아니고 지들이 뭐 이런 거죠. 쌤통이다 일본. 일본 쌤통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쌤통이니까,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일본이 쌤통이면 우리나라는 좋은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간
무슨 악감정이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이 시장 논리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국이잖아요. 아이고 왕세자 그애한테 야 우리도 네옴시티 좀 떡고물 좀 떨어뜨려 뭐 하려고 부른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갔잖아. 그럼 그 떡고물 일본에 안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우리한테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은 이런 논리를 쓴다고. 어거지 같지만 이런 논리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상을 해야 돼. 일본에 가기로 했는데 안 갔어? 네옴시티에도 유리하겠네. 그래서 오늘 네옴시티가 더 강하게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이크코리아는 뭐냐면 얘는 저기였어요. 애플페이 관련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라이씨 한번 내가 그때 물어봤었는데 삼성페이 쓴다 그랬지. 네. 만약에 아이폰을 썼다면 애플페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갤럭시가 그나마 좋은 이유가 편하기 때문이잖아. 삼성페이가. 근데 애플페이가 나오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하이크크리와 그쪽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웰크론 한택이 있는데요. 웰크론 한택은 오늘 얘가 1,100억짜리가 1,200억이 거래가 됐어. 그래서 오늘 좀 이거 들어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겠죠. 시총 대비.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웰크론 한택을 그냥 이름을 넣을 거고 오늘 관심 종목은 상한가 4개를 다 말했어. 제가 웰크론 한택을 제일 좋다 이게 아니고 4개 중에 거래가 웰크론 한택이 제일 많고 또 하나는 다른 거는 다 이미 나왔던 피코그램은 무상증자 인디에프는 네옴시티 관련 건설 하한코코리아는 애플페이인데 웰크론 한택 오늘 처음 나온 자료야. 수처리 관련이래. 그것도 역시 네옴시티.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건설 그리고 뭐 5G 통신 거기다가 수처리 점점 확장성이 있어. 마치 언제랑 비슷하냐면 주식을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지만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대북 관련주가 뭐냐면 라이스도 기억날 텐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김정은하고 두 번이나 만났었다고. 외국에서 무슨 싱가포르에서도 한번 만나고 뭐 말레이시아인가 뭐 어디서도 한번 만나고 두 번을 만났는데 그때 주식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테마주막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냐면 일단 건설주 건자재주가 기본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뭐 그런 의료 지원 같은 것 때문에 뭐 의료주도 움직이고 또는 음식료품 지원 때문에 음식료주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나중에 진짜 뭐 평화통일 이런 것 때문에 북과 가까운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북부 지역 땅에 있는 기업들도 움직이고 엄청 확산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북 관련주, 북한 관련주로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3달 정도.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 파워가 3달이나 움직일지 모르지만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한 제로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1년 후까지 봐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바꿔가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되고 단기 매매 안 하시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안 가지시면 되지.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옵션을 관심 가져서 수익 내실 분은 내시면 되고 관심 없는 분은 안 가지시면 되고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고 중장기 투자 하실 분은 중장기 투자 하시고 근데 저는 다 아니까 이게 장점 있어요 하는데 모르면서 저거 안 돼 큰일 나 그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마인드예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나만의 무기가 많을수록 돈을 잘 벌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고 첫 번째 주 노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50분 기준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1.27%, 코스닥 마이너스 1.62%로 양시장 모두 하락 음선이 나오고 있으며 오늘 거래소는 6일째 음선이 나오면서 지난번 갭상승의 갭을 모두 메꾸는 하락 조정이 끝났습니다. 2500 돌파 시도 실패했지만 2400 중심축으로 조정 잘 받고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세 번의 폭락 중에 가장 각도 있는 반등을 보여주었기에 단기 추세에 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차트상으로는 2500포인트 저항에 하락하며 아래의 지지선을 보고 있는데 2400 전후에 이평선들이 있어서 지지에 힘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 탑10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 소폭 상승에 모두 마이너스 조정받고 있고 그 아래 시총 상위주로 내려가도 조정이 큰 하루로 보이는 등락 현황입니다. 현대 로템, 네옴시티 관련주로 한 번 더 재차 상승하고 있으며 오뚜기, 롯데칠성, 하이테진로 등 음식료주의 동반 상승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네이처셀, KMW 등이 7%대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세 종목이 나오고 있고 1주 이상 종목들에는 네이처셀, 평화홀딩스, 현대로템 등이 상승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네옴시티, 월드컵 특수 관련주들이 선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거래소 6일째 음선, 내일은 양선,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